자, 이번엔 세 번째 뜨거운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잠적하더니 결국 해임됐고 다시 왕이 외교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임명 7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지난달 25일 이후 증발을 해서요. 코로나 감염설, 뭐 불륜설, 간첩설 등등이 제기돼 왔는데 결국 다시 왕이 부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계속 왕이 외교부장이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왕이 부장이 천직인 것 같기도 하고 시진핑 체제 10년간 외교부장. 젊었을 때 왕이 외교부장 모습을 기억하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다시 7개월 만에 재임명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 자리는 왕이 부장이 어울리네요. 글쎄요, 이제 10년 동안 해왔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해임된 친강 부장은 이 소위 전랑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뭐 예. 중국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그것은 멀리 있더라도 끝까지 멸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에 대해서 뭐 인민해방군이 그 미국의 네이비시를 싸워서 이기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중국의 이제 힘으로 보여주는 외교를 주창했다면 어쨌든 뭐 그동안은 이제 간첩설, 불륜설 있었습니다만 해임하면서 이런 예는 없었어요. 위에 올라간 사람이 다시 부장을 다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중국에서는 이 칠상팔하, 67세는 남고 68세는 집에 가라. 그런데 그때가 69세였어요. 위로 올라갈 때가. 이제 그런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시 외교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중국 외교가 상당수 안정된 부분으로 간다는 우리로서는 좀 그 전에 외교부장보다는 뒤집어 보면 좀 우리로서는 좋은 점도 좀 있다. 좋은 아주 하드 파워에서 네. 소프트 파워로의 변화, 좀 노련한 또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굉장히 소통을 같이 해왔다는 의미에서 예측도 가능하고 나쁜 소승인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용주님 의견도 흥미로운 견해였습니다.